사장님, 1차 유입된 원물질이 예상보다 부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해 바로 분석해서 보고하세요. 사장님, 고농도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의심됩니다. 그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포항고농도 역시 무게 유입과 자체 배출, 고용물질로 인해서 대형 사업장과 네, 중부권 지역도 영남권 역시 울산 산단의 영향과 외부 유입으로 인해 배출 의심 지역에 항공관측 실시하세요. 금일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되어 서해상에서 항공관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좋지. 내일은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네. 대기환경연구소는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원인 규명과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